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 바로 올스타 타워 디펜스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일단은 얘를 써볼. 근데 얘 누군지 모르겠거든요. 파이덜 10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공격 모션부터 한번 볼게요. 뭐야 이거? 그냥 침 같은 걸 뱉어버리는데? 이거 있는 거 맞아? 처음은 284 하면은 3284로 데미지만 올라가고 또 올리면은 데미지만 올라가고 6784입니다. 1레벨이에요. 범위는 14.1 6.1 세 번째 진짜 불편하게 됐네. 해주면 데미지는 1784 범위 39.1 쿨타임이 66.1 있네요. 한번 봐야 알겠죠. 오,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. 아, 그냥 비명 질렀는데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네요. 또 올려주면은 16,784 데미지만 늘어나고, 또 그러면 데미지만 22,784로 증가하게 됩니다. 1렙 기준이요, 다. 이제 요거 해주면은 마지막은 뭐야 이거. 와,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. 여기 역대급 거의 꽃갈 강력인데? 데미지는 35,284고 범위는 69.1 쿨템이 6.1입니다. 한 손으로 길을 모으더니 딸 내려 찍어서 와 이제 터지는 것 같은데? 그럼 이거를 해볼게요. 하나 둘 그럼 데미지가 총 10만까지 올라가고 해주면 와 나쁘지 않은데. 유형님 아니야. 이거 감속이고 속도 겁나 빨랐다고 치고 그러면 와, 야 이거 되게 깔끔하게 처치할 수 있는데 데미지가 조금 아쉽다. 아 데미지만 한 5만? 그 정도 됐으면 그냥 사기였을 것 같은데. 아무튼 이렇게 스파이더 뭐냐 얘 이름이 11이라는 친구를 리뷰를 해봤는데 아니 이게 원래 좋은 거였는데 너프가 된 거야. 이게 진짜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. 얘 이름이 뭔지 알것 같은데 얘 이름은 우보긴이라고 하네요. 아무튼 못생기? 그러면 안녕, 바이바이.